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옆에 금융타운을 만들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업 등 서너 곳이 사업 참여를 검토했지만 불투명한 수익성 탓에 막판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자를 다시 공모할지, 예산을 투자해 직접 금융타운을 지을지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3개 기관이 119명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무 채용 대상의 19.5%로 지난해 목표치인 18%를 넘었지만 전국 평균 23.4%보다 낮고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났습니다. 전북은 채용 의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 속에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호남권과 충청권 등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를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을 최고 64%까지 올리겠다는 시외버스 업계 계획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시외버스 업계가 요금 인상 폭을 크게 낮췄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시외버스 업계는 오늘부터 전주와 익산, 김제, 부안에서 군산대를 오가는 시외버스의 요금을 20% 올렸습니다. 당초 시외버스 업계는 군산대 시외버스 요금을 38%에서 최고 64%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군산대 등에서 반발이 커지자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전북의 사립유치원은 단한 곳도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144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예정대로 모두 개학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유치원 휴원이나 폐업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오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만금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수상형 태양광종합평가센터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기관 유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익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전주시 삼천동과 익산시 모현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에는 36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며 이들 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928억 원이었습니다. 농식품 전문 기업인 하림그룹이 익산시 중앙동에 5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림그룹은 사육 부문과 하림산업 등이 입주했으며 다음 달까지 서울 사무소에 직원들이 옮겨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은 익산 본사에서 곡물 유통과 해운, 사료, 축산 등 핵심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7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광고 수익금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35살 최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뒤 6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오늘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 35살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제자인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3.1절 연휴 동안 기상이 호전되면서 선박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2시 15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한 혐의로 9.77톤급 낚싯배 A4를 적발하는 등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선박 5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역에는 닷새째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동안 곳곳엔 안개가 끼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금융타운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남원 홈불마을에 반입된 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흙에서 지금까지 오염물질이 인근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지만 남원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림그룹이 익산에 지은 본사 신사옥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앞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